버즈 플러스와 비교하면 거의 0.1초나 차이가 나버립니다. 음질도 꽤 깨끗합니다. 깊은 착용은 꼭 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데시나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버즈 라이브 리뷰 마지막이 돼요. 이번에는 끊김과 딜레이, 그리고 통화 품질에 대해 분석합니다. 그리고 버즈 라이브가 끝에 끼울 수 있는 실리콘 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정확한 명칭은 스킨캡인데 이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버즈 라이브의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 다룬 이전 영상들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미리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버즈 라이브 리뷰 이후에도 예정된 리뷰들이 많습니다. 소니 WH-1000X-M4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리뷰도 조만간 공개할 수 있겠네요. 새 리뷰를 가장 빨리 보시려면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버즈 라이브 리뷰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원래 이어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킨캡이라는 순정 부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현재 삼성 디지털 플라자나 서비스 센터에 가면 공짜로 줍니다. 이 스킨캡은 귀가 큰 유저들을 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막 주는 건 아니고 삼성 매장에서 갤럭시 컨설턴트와 상담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원가 얼마 하지도 않을 텐데 왜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스킨캡을 끼면 못생겨집니다. 기껏 고생해서 블링블링하고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끝에 이런 성인용품 같은 걸 끼우면 모양 빠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보기보다 제대로 끼우기가 어렵습니다. 안쪽에 보면 센서 구멍과 스피커 마이크 구멍이 뚫려 있는데 각을 잘못 맞추면 이 구멍들을 막아버리거든요. 심지어는 바깥쪽 마이크 구멍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킨캡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피하고 싶었나 보네요. 그런데 그럴 거면 아예 주지를 말던가 괜히 비밀스러운 무상 배포 정책을 들고 나와서 말이 많죠. 지금 정책대로라면 주변에 삼성 매장이나 서비스 센터가 없는 소비자들은 못 받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 9월부터 정식 패키지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스킨캡을 쓰면 버즈 라이브의 앞쪽 크기를 키워서 귓구멍을 더 잘 막아줍니다. 표면이 실리콘 재질로 바뀌면서 오래 착용할 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죠. 제가 이전 버즈 라이브 영상들에서 측정 데이터들로 보여드렸듯이 귓구멍을 많이 막을수록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좋아지고 저음도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능을 우선시하자면 스킨캡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물론 비슷한 밀폐도로 맞췄을 때에는 실질적인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재측정을 해보긴 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 측정치 차이가 이 정도면 사실상 착용 편차 수준이네요. 사운드도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초고음 특성이 약간 다르긴 한데 원래 초고음은 약간의 착용 차이로도 크게 바뀌기 때문에 스킨캡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스킨캡을 쓰면 착용을 상대적으로 얕게 하고도 더 깊게 꼈을 때와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버즈 라이브에서 음질과 차음성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테스트해보니까 얕게 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딜레이 측정 데이터 보기 전에 무선 신호 강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즈 라이브는 착용 깊이에 따라서 블루투스 신호 강도가 크게 변합니다. 깊게 끼우면 신호 강도가 5dB이나 떨어지더라고요. 애초에 얕게 끼워도 전파 강도가 버즈 1세대 수준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호 강도를 테스트하는 환경 기준으로 -60보다 떨어지는 제품들은 실제로도 연결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오스티아라는 제품도 연결성 문제로 최근에 제품을 폐기하고 재생산까지 했을 정도죠. 버즈 라이브도 실제로 지하철에서 테스트해보니까 깊게 끼웠을 때 끊김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얕게 끼워도 끊김이 아주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딱 버즈 1세대 수준입니다. 그렇게 전파 강도가 안 나와서 그런지 버즈 라이브 딜레이를 측정해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전파 강도가 안 나오는데 끊김을 줄이려면 버퍼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딜레이를 버즈 플러스와 비교하면 거의 0.1초나 차이가 나버립니다. 특히 삼성 전용 코덱인 SSC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게임 모드를 켜면 버즈 플러스와 비슷한 수준까지 딜레이가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게임 모드는 갤럭시 스마트폰 유저들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게임 모드가 있다고 해서 버즈 라이브의 딜레이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영상을 볼 때는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지연을 자동으로 보정해 줍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 딜레이가 0.5초 가까이 떠도 동영상 시청은 사실 별로 문제가 없죠. 실제로 유튜브 앱에서 딜레이 측정을 해봐도 어떤 조건에서도 0.12초는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말고는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편으로 착용 깊이는 통화 품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버즈 라이브는 바깥쪽에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했는데요. 문제는 너무 깊게 착용해버리면 아래쪽 마이크가 귀에 가려버립니다. 버즈 라이브가 안쪽에도 마이크를 탑재하고 골전도 신호를 인식하는 가속도 센서까지 탑재하기는 했는데요. 아무리 마이크하고 센서를 많이 달아도 결국 통화에 쓰이는 메인 마이크는 바로 이 아래쪽 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마이크가 막혀버리면 통화가 불가능한 게 당연하죠. 삼성에서도 개발 단계에서 이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래쪽 마이크의 위쪽으로 홈을 파서 완전히 막히지 않게 대비해 둔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의 피부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홈까지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화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착용을 지나치게 깊게 했을 때 통화 품질이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이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착용을 얕게 해야 통화가 제대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너무 깊게 착용하면 목소리가 이렇게 다 죽어버리네요. 소음 억제력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 목소리 끊김은 없고 음질도 꽤 깨끗합니다. 물론 소음 환경에서도 깊은 착용은 꼭 피해야 합니다. 삼성 측에서는 버즈 라이브를 수직 방향으로 올려 쓰기를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그 이유가 연결성과 통화 품질 테스트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앞서 올렸던 영상들에서는 음질과 차음성을 위해서 깊게 끼우는 게 좋다고 했지만 통화 품질과 연결성을 위해서는 반대로 올려 끼우는 게 좋습니다. 이 딜레마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얕은 깊이에서도 음질과 차음성을 올려줄 수 있는 스킨캡이죠. 그래서 귀가 크지 않은 분들도 웬만하면 스킨캡을 무료로 수령해서 쓰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3부에 걸친 갤럭시 버즈 라이브 측정 리뷰가 끝났습니다. 제가 아레지나 채널 처음 시작할 때가 버즈 플러스가 막 나왔을 때였는데 반년 만에 이렇게 또 버즈로 빡세게 테스트를 돌려봤네요. 평소에 영상 한 개로 끝내는 풀 리뷰에서는 생략될 만한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다 설명해 드려서 저도 시원합니다. 유일하게 빠진 게 배터리 테스트네요. 배터리 테스트를 할 때는 다른 테스트는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영상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일단 생략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버즈들을 테스트해본 경험으로는 삼성은 배터리 스펙을 보수적으로 표기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버즈 라이브도 스펙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실제 사용시간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혹시나 이후에도 버즈 라이브에 대해 영상으로 다룰 만한 이슈가 있으면 추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소니 WH-10X M4 헤드폰을 비롯한 다른 리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